전기로 바뀌어가지고 내려가서 소화액을 분비시키고 저항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. 이게 운동신경. 아니 이렇게 쉽게 공부하면 저도 의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. 여러분 이러한 전기가 우리 몸의 신경이 망가지게 되면은 대재앙이 발생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을 내 몸의 생명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내 몸의 생명선. 근데 오늘 주제가 신경을 신경 쓰자 하잖아요. 우리 장민욱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신경을 신경 쓸까요? 아니 소리에서 될 만한 신경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렇죠. 우리 몸에 있는 신경 모두 다 굉장히 많이 신경 써줘야 되는데요. 몸에 있는 신경은 원래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누게 돼요. 중추신경계는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뇌가 바로 중추신경계에 해당되고요. 뇌하고 연결시켜주는 척수도 역시 중추신경계입니다. 이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가는 아주 가느다란 신경들이 바로 말초신경계인데요. 네. 약간 특이한 게 뇌에서 직접 나가는 말초신경계도 있습니다. 그런 걸 뇌신경이라고 불러요. 네네. 마치 뇌신경 하면은 뇌만 있을 줄 알았는데요. 뇌신경에서 빠져나가는 직접적인 말초신경도 뇌신경이라는 걸 알아두면 좋겠습니다. 네. 이런 신경들 전부 다 잘 신경 쓰면서 관리해야 되겠습니다. 실제로 어르신들이 신경 때문에 신경과에 굉장히 많죠. 2015년도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요. 우리나라에 내원하는 만성질환자 1,400만 명이나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신경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으신 분이 270만 명이나 돼요. 그러니까 이건 고혈압 환자가 약 570만 명 정도 되니까 절반이 가까운 수치죠. 고혈압. 생각보다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군요. 네. 신경이 좀 노화되거나 그런 분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? 뭐 예를 들어 젓가락질 같은 거 할 때 네. 자꾸 젓가락을 떨어뜨린다거나 나도 모르게 손이라든지 눈 밑이 파르르 떨리고 그렇죠. 있다거나 또 걸음을 걸을 때 균형이 잘 잡히지 않아서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는 경향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신경이 노화될 때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.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내가 신경계가 너무 노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쯤 의심해 봐야 되죠. 근데 사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네, 증상들이 몸의 곳곳에서 조금씩 조금씩은 다 있어요. 그쵸. 손절이, 무릎 아픔, 뭐 밥을 흘리기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. 다 겪고 계시고 아, 너무 슬퍼. 지금 너무 밝은 표정이셨는데 사실 사실은요. 슬픈 얘기를 전 더 슬픈 게 뭐냐면 왜? 남들이 보면 제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한 20년 전쯤부터 신경계 이상이 있어요. 네. 저는 느끼고 있는데 제가 건강검진을 받거나 어디 병원을 가면 잘 못 찾아내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지금 정확하게 몸을 반으로 딱 나누면 왼쪽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오른쪽보다 감각이 없어요. 그래요? 그리고 약간 뭔가 이게 누르면 감각이 덜해요. 아유, 그래서 제가 어떡해. 그게 어떻게 됐냐면 운동을 한 8시간 한 다음에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몸을 탁 때렸어요, 머리를.